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던 중증 환자가 발기부전제 바이그라를 투여받고 나서 극적으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바이그라는 발기부전제 이전에 원래 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환자의 기도를 개방한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의 한 전철역에서 한 남성이 전철역 개찰길을 뛰어넘다가 머리부터 땅에서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찰구 뛰어넘기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환자에게 아주 극적인 일이 벌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뭐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아주 중증으로 발전한 환자. 이게 뭐 말이 중증이지 거의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네. 사망으로 갈 것으로 보였는데 가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 바이그라를 투여해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제로 잘 알려진 바이그라가 코로나19 치료에 좀 도움이 된 이게 뭐 이건 뭐 임상시험도 아니고 그냥 실전 사례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굉장한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요? 예, 일어난 건 작년이었는데요. 예. 알려진 건 세상에 알려진 건 이제 최근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 더 선 등이 지난 3일 보도를 했고요. 잉글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잉글랜드에서 한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모니카 알메이다라는 올해 37살의 간호사였는데요. 이 잉글랜드 링컨셔주의 호흡기 전문 간호사입니다. 호흡기 전문 간호사인데 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상태가 아주 급격히 나빠져가지고 정말 이제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그런 지금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고 사실상 이제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마지막으로 바이그라를 투여했던 했는데 그것이 결국 이 간호사 모니카 알메이다의 목숨을 극적으로 건지게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간호사는 어떻게 중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게 일단 궁금한데요. 모니카 알메이다 간호사 37살이니까 뭐 젊은 간호사인데 그 백신 접종도 완료했고요. 그래서 돌파 감염입니다. 돌파 감염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중증에 이른 건 이제 이 사람이 평소에 천식 환자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었고 특히 호흡기 질환인 천식 환자였고 또 이 사람이 그 전해드린 대로 간호사인데 호흡기 전문 간호사. 그러니까 호흡기 관련 질병 있는 사람 들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이제 간호사다 보니까 특히 이 호흡기 질환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 감염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이 본인이 또 천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되고 나서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얼마나 어떻게 심각한 네. 상황이었습니까? 그 모니카 알메이다 이 간호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나서 급격히 상태가 악화됐는데요. 역시 그 천식 때문에 그런지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호흡을 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계속 악화됐고 혈중 산소 농도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의료진이 한 달여 만에 그 지난해 11월 16일 결단을 내렸는데요. 모니카 알메이다를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혼수 상태에 빠뜨렸어요. 이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 상태라는 것은 의료진이 환자를 보호하고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혼수 상태에 빠뜨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식이 있는데 숨을 못 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의료진이 의도된 혼수 상태에 빠뜨렸고 그 의료진이 이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 상태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이 모니카 알메이다 간호사가 살아날 가능성은 30%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고통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 혼수 상태에 빠뜨렸고 거기서도 별로 더 이상 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으면 거기서 아마
사망하는 것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이그라를 투여하고 네. 난 다음에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모니카 알메이다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28일 만에 그러니까 12월 14일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서 한 달을 지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다가 더 썬의 그 보도를 보면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망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뭐라도 해보자 그 차원에서 의료진이 생각해낸 게 바이아그라였습니다. 아. 바이아그라 투여가 호흡기능 회복에 어떻게 좀, 좀 작용하지 않을까 하고 바이아그라를 투여했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호흡기능 회복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더 써니 보도했습니다. 그 의료진이 어차피 힘든 상황이니까 이제는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아주 다량의 바이아그라를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바이아그라를 투여한 지 48시간 만에 폐가 반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가호흡이 안 돼가지고 한 달을 그렇게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폐가 48시간 만에 바이아그라를 투여하고 폐가 반응하면서 자가호흡이 되고 결국 기적적으로 소생을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의료진이 바이아그라를 생각을 하고 또 바이아그라를 선택을 하고 네. 또 투여를 한 거 완전히 신의 한 수였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느 정도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뭐 그냥 아무거나 그냥 바이아그라 그냥 눈에 보이니까 든 건 아니고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런 건 네.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의료진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네. 혹시 이거라면 혹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했던 거예요. 바이아그라가 물론 우리에겐 지금 발기부전제로 너무나 유명하지만 사실은 원래 바이아그라는 발기부전제가 아니라 심장치료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장을 치료하는 그 약이었고요. 그래서 혈관 확장제로서 기능이 컸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바이아그라가 원래 심장 치료제였는데 바이아그라를 심장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발기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 바이아그라의 처음에는 발기는 바이아그라 약에서는 부작용이었습니다. 부작용이었는데 바이아그라 먹은 사람들이 자꾸만 발기가 되니까 아 이게 발기 부전제에 쓰일 수 있나? 그렇게 돼서 이게 지금은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고 그럴까요? 이 바이아그라가 돈 많이 벌었죠. 네, 발기부전제로서 이제 발기부전제 대명사가 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죠. 그래서 지금 바이아그라를 이렇게 그 숨을 못 쉬는 환자에게 줬다는 게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원래 바이아그라라는 약은 발기부전제가 아니라 심장치료제였다는 것. 그래서 혈관 확장제로서 기도를 개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의료진이 투여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바이아그라의 기능 혈관 그 확장제로서의 기능이 예, 성공을 거뒀던 거고요. 이 또 하나는 바이아그라를 만든 회사는 너무나 유명하죠. 바로 화이자입니다. 화이자가 떼돈을 벌게 한 화이자를 돈방석에 앉혀준 회사가 그 제품이 이제 바이아그라고. 그래서 화이자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이 좀 관계가 있어요. 그 화이자가 만든 대표적인 약인 바이아그라. 바이아그라가 원래는 심장 치료제였고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 코로나19와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참 특별한 케이스지만 이게 일리가 있는 그런 좀 측면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호흡곤란이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바이아그라를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제 이런 바이아그라 약값이 또 오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화이자는 지금 또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참 화이자는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네. 이 바이아그라와 연관해서 그래서 모더나를 맞지 않고 네. 화이자를 맞았다 백신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저 얘기 들었습니다. 둘 다 화이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사실 그 바이아그라는 뭐 발기부전제 또 뭐 심장 그 치료제뿐만 아니라 탈모에도 도움이 된다. 탈모 치료제. 그리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치매 예방한다는 것도 최근에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바이아그라는 우스갯소리로 만병통치약이다. 정말 우리가 약 중에 뭐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무슨 약장사가 뭐 약 팔아 먹을 때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만 바이아그라는 정말 보면 그렇다고 그냥 매번 아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큰일 납니다. 어찌 됐건 이 바이아그라가 이 또 한 번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뉴욕에서 또 일어난 끔찍한 사고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동부 시간 아침 6시 45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뉴욕 퀸즈 포레스트 71번가 전철역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올해 28살의 크리스토퍼 드라크루즈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 개찰구 근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이제 숨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조사했더니 참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28살이면은 굉장히 젊잖아요. 네. 건강할 때 싶은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렇죠. 세상을 떠나게 됐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젊은 건장한 남성이었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타의에 의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했는데 경찰이 그 전철역 아니니까 네. CCTV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CCTV 조사해봤더니 아 이게 참 사건이 아니라 사고였습니다. 참 너무나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였는데요. 개찰구를 뛰어넘으려고 우리가 전철역을 들어가면 항상 개찰구를 통과하잖아요. 네. 표를 집어넣고 그럼 개찰구가 이제 오픈이 되면서 우리가 개찰구를 이제 밀고 가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개찰구를 표를 넣지 않고 그냥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꼬꾸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민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그냥 뛰어넘으려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구타당한 것도 아니고 혼자 뛰어넘으려고 했는데요. 그 CCTV 영상에 담긴 모습을 보면 배낭을 메고 있었고요. 먼저 맨 오른쪽 개찰구로 뛰어넘으려고 시도했는데 그러다가 휴대폰으로 추정되는 소지품만 떨어뜨리고 실패한 모습이 담겼고요. 그러니까 다른 개찰구로 옆에 개찰구로 옮겨가지고 뛰어넘으려고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 여러 차례 네. 그런데 네, 좀 희한해요. 개찰구 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못해가지고 계속 이 헛발질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이 힘껏 그 발을 개찰구에 디디면서 몸을 이렇게 위로 올렸는데 그때 개찰구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아. 돌아가니까 순간적으로 몸이 앞으로 쏠렸는데 네. 양쪽 팔을 꽉 잡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순간에 그냥 양쪽 팔을 놓치면서 그대로 그냥 머리가 땅에 떨어졌는데 아, 좀 운이 없었죠. 그 경찰 조사 결과 바로 목뼈가 부러져서 그냥 즉사한 것으로 그렇게 예, 나타났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담긴 CCTV 영상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근데 마지막이 너무 목뼈가 부러지는 장면은 너무 그러하니까 그 장면을 생략한 그 직전까지의 모습이 담긴 그 동영상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보면 저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왜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높인데 그거를 네. 못 뛰어넘어서 저렇게 몇 번을 그렇게 시도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그냥 앞으로 쑥 그냥 떨어지는 머리부터 떨어지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아, 참 사람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게 개찰구 높이가 허리 사람 허리 그렇죠, 정도 그 되지 않나요? 네. 뉴욕 서브웨이 페어가 2달러 75센트 정도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그 2달러 75센트의 생명을 버렸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참 허무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결국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뭐 한인분들은 대부분 특히 LA 사시는 분들은 차를 끌고 다니시겠지만 또 전철을 타올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철역 개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서 잘못하면 사소한 실수가 목숨과 연결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찰은 이 사람이 개찰구로 뛰어넘으려고 했던 게 그 아침 이른 시간에 일요일 날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장난을 치다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그 결과는 정말 최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경찰은 얘기했고요. 그리고 좀 혹시나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부검을 해서 혹시 뭐 음주 상태였는가 그걸 지금 조사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아침 6시 45분인데 글쎄 음주였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참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뉴욕 전철 그 비용이 2달러 75센트였어요. 글쎄, 그러니까 뭐 2달러 3달러도 채 안 되는 돈인데 무임승차를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돈도 아니었는데 이걸 그렇게 돈을 안 내고 그걸 끊어서 그냥 들어갔으면 될 거를 참 개찰구로 뛰어넘다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세상에 특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차라리 아주 어렵고 힘든 거는 조심하는데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방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일수록 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이 사고가 보여주지 않나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신문인가에 네. 나온 어떤 칼럼을 읽으니까 한 여자분이
핸드폰 들고 지나가시다가 저희 뭡니까 분수대에 빠지셨더라고요. 아이고. 아, 그래 뭐 네. 다치진 않으셨다. 뭐 그러면서 그런 기사를 쓴 게 제가 잠시 전에 읽어봤었는데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네, 조심해야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이었습니다.